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사모님께 전화 한번 드려볼까 봐요. 아, 네. 단호 어머님께. 네. 자, 이제 전화를 해서. 근데 혹시 혼날 것 같으면 우리 바꾸지 마세요. 혼날 것 같으면 그 윤균상 씨 바꿔주세요. 네. 뭐 있지 물건? 아, 우리 이거 이거. 그거를 생각. 이거. 이거 하고. 이거랑. 그 장난감이랑 이거랑 아까, 이거랑 아까 이 뒤에 것들이 지금 다. 어, 송. 여기 지금 나 촬영하고 있는데 물건 버릴까 말까 막 얘기하고 있거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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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너무 미인이세요. 이따 오면은 뭐 놀랄 수도 있는데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첫 번째 이거 일단은 요거 애기 자는 거 있잖아 이거. 이거 필요해 안 필요해? 그거 괜찮아. 안 필요해. 오, 좋아. 너무 쿨하신데요? 이거. 어, 저 이거 저기 안방 화장실 밑에 있던 건데 이건 어떻게 해? 그게 뭐야? 이거 모르는 거지. 고데기요. 룰 고데기. 나도 처음 보는 건데. 어? 아. 이거. 어, 필요 없어. 어, 필요 없어. 진짜. 너무 지저분하죠?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 키우는 집이 다 이렇죠, 뭐.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 소중한 물건들은 정말 더 소중하게 다뤄드리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10년을 연애하셨어요? 네, 11년 정도. 아우. 와, 아니 김동현 씨가 처음에 쫓아다닐 때 귀찮지 않으셨어요? 아, 제가 좋아했어요. 오, 진짜요? 어, 본인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네. 저 근데 김동현 씨는 어떤 남편이에요? 아기 같은 남편. 어떤 점이 아기 같은 남편이에요? 아, 든든한 남편이에요. 아, 든든한 남편. 갑자기 왜 말이 확 바뀌나요? 네. 요즘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 키우고 하느라고 너무 삶이 많이 바뀌셨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남편 김동현 씨한테 혹시 뭐 바라시는 일들 있으세요? 지금 조금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아, 네. 아우, 진짜. 아유, 다행이다. 고맙고 사랑해. 아이고,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집 내가 멋있게 해놓을게. 사랑해.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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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유, 창피하네. 아유, 아, 네. 부럽다. 근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별한 기념일은 아니고 항상 육아로 지쳐서 힘들어가지고 있는 이제 와이프에게 다 줄 수 있는 꽃, 네. 다 받았을 때 와 하는 그런 꽃 추천 좀 해주시면. 그러시면은 네. 꽃 말고요 소재가 예쁜 게 있는데. 소재? 어. 어, 이거 뭐예요? 스모그 트리요? 네, 얘는 그냥 이렇게 화면에 꽂아두셔도 예쁘고요. 네. 어, 괜찮네. 야, 근데 약간 뭐 약간 먼지 날릴 것처럼 뭐, 생겼어. 맞아요. 먼지 처리처럼 생겼어 이게. 진짜 먼지도 날려요? 아니 그럼. 아니에요? 아기가 있어서 혹시 날리면 알레르기 때문에. 아, 먼지는 크게 날리지는 않고요. 아, 네. 제가 막 골라 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와이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거 그게 딱이에요. 아, 사실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요. 요거, 요거 하나. 와이프가 해바라기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왜요? 아니, 이거 하면 다 좋아해. 와이프가 좋아하는 걸 골라야 돼. 노란 거 하나 딱 있으면 또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좀 길다. 약간 좀 그 여름날 들판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네, 이런 거? 이것도 예쁘네. 이런 거? 네. 이것도 괜찮을까요? 네, 그건 조팝이에요. 이게 사실. 뭐라고? 아, 조팝이요. 조팝이요? 아. 들어봤어요. 아, 이게 조밥이구나. 아, 느낌 괜찮다. 이게 향이 좋나? 그럴 건데? 아닌가?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꽃 선물한 건 언제예요? 어? 기억나요? 정기적으로 해줘요. 한 세 달, 네 달마다 그래도 해주는 편이에요. 올해는요? 그게 이제 올해 3월 달에 한번 했을 거예요, 제가. 오. 근데 저는 그거 해준 걸 그게 기억하지 않는데 그게 중요한 건가? 좀 일상 이렇게 해주는 거라. 꽃과 함께하는? 네, 그거를 막 며칠 해줬어요. 기억하는 게 좀 더 이상한 거죠. 오. 형. 어, 형. 왜 이런 생각을 못했어? 그냥 아이 일단 봐봐. 대박이지. 오빠 반응 보네? 어, 우리 아이. 액자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어. 우와. 꺼냈어. 우와, 너무 예쁘다. 자, 일로 오세요. 헐. 열어봐. 우와, 너무 예뻐.
멋있어 보이지? 아, 인사 안 딱 되겠다. 어. 오빠, 나는 여기가 제일 그랬는데. 뭐야? 화장실이 너무 더 늘었대? 오빠, 드디어 단어 욕조에다가 할 수 있겠다. 그지, 욕조 없으면 되지. 대박이지? 입구 딱 들어오는데 옛날 신혼 때 딱 느낌. 그래, 그래. 아, 진짜 불편하다, 이제. 이사 안 가도 되겠네. 그러니까.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사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사 가려고 막 빨리 가자고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 아들의 엄마 정질입니다. 줄줄이 반짝반짝. 저는 웃음을 줬던 사람인데 내 새끼야 사랑해 애기. 물론 행복하지만 힘든 거는 또 힘든 거니까. 엄마 힘들어요. 청소해야 돼. 나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다들 어떻게 이겨내냐고 하는데 나도 못 이겨내. 저는 아, 정주리 씨가 지금 한계에 도달했구나. 제가 그냥 약속 드릴게요. 행복 더하기 큰 웃음까지. 하나, 둘, 셋. 어, 주리야. 어떡해. 나 눈물 날 것 같아.